자, 오늘은 이 박사님과 또 예. 인간문화재 이야기 예. 계속 나눠봅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김일구 명창이십니다. 김일구 예, 명창. 예. 예. 김일구 명창은 뭐 아쟁산조도 자기 류가 있을 정도로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판소리에도 뭐 우리 광대가는 그분이 작곡하신 거거든요. 자진머리지 광대가. 예. 심지어 박동진 선생님도 광대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했죠. 아~ 박동진 선생님은 중머리고 중머리. 예, 김일구 선생님 자진머리. 김일구 선생님도 뒷부분은 중머리를 붙여요. 하여튼, 네, 그, 김일구 선생은 또 이 지역 출신이시고, 화순이시거든요. 근데 화순이나 뭐 광주나. 가찼네요. 예, 그래서 그냥 광주라고 해도 뭐 무방하고요. 뛰어가도 20분입니다. 예. 뛰어가도. 정말이에요? 달려가면 19분. 광대가, 이야기가 나와서, 광대가는 우리 또 다음 분들이, 광대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광대로서의 네 가지 덕목을 뭐 우리 얘기해 보셨나 이제 벌써 시각당에서 시각당에서 말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낯짝 아니 낯짝이란다 인물 칠해 두 번째 사설 칠해 세 번째 그직차 득음이요 마지막에 너름세조 그렇죠. 인물이 대야 쓰고 말이 좋아야 쓰고 또 이 소리도 짱짱해야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름새 달리기 좋아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한 단가입니다.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직차 득은기요 그직차 더룸새라. 근데 김일구 선생이 엄청 가난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에 너무 이렇게 가난하신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 내림이시고 마요. 그 아버지한테도 배우시죠. 김동자 문자 김동문인데 아버지한테도 배우시고 그러고 이제 광주로 나오셔가지고 일찍 나오셔요. 그리고 그때 이제 호남구학원에 이제 공대일 선생님, 공옥진 선생님, 아버님. 아버지. 이때 이제 광주를 완전히 그 가르치던 공대일 선생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소리를 배우셔요. 그래가지고 구례 박봉술, 여기는 이제 동편제 줄기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벽가가 지금 두 줄기가 나왔죠. 그렇죠. 송순섭, 김일구. 이렇게 한 가문식을 이렇게. 송순섭 가문,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문파예요. 그래서 김일구 문파. 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접백가 이런 게 잘 모를, 막 이런 게 소리를 모를 때, 송순섭 명창은 성함 많이 들었어요. 접백가다, 여기까지만.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근데 김일구 선생님 성함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김일구 선생님도, 국가문화재를 적벽가로 받으셨으니까 제가 5일 때 그때 KBS에서 오후 5시면 항상 그 국악 하여튼 뭐 라디오 했었습니다. 새벽 5시에도 하고 그때 우연히 적벽가를 들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고1 때니까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1등 명장이 있을 때가 없고 날랜 장수가 무효. 이런 소리 나오면 나는 띠꺼부터. 다른 데는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 그 대목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설한 선생님이 김일구 선생 소리다에서 내가 그때 소리를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김일구 선생님 금방 아시듯이 뭐랄까 미려하다 할까 수려하다 할까 막 힘이 없으셔요. 김일구 선생 소리는 이게 상하층이 아주 뭐 달통하시고 막힘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광대가든 뭐 적벽가든 그런 특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성음이 가장 걸걸하시죠. 적벽가는 겁나 힘들잖아요. 다섯 바탕으로 해서 뭐 그런다 그러대요. 호방한 소리죠. 호방. 집은 싸 많아요 적벽가. 아니, 방금 뭐잖아요. 저 뭐야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얼씨구.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이게 이제 박봉수 선생님 것 들어본 건데. 아, 좋네요. 근데 저는 김일구 선생님을, 우리는 김일구 선생님을 송가인 씨의 오빠인 조성재 씨의 사부님으로 기억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스승이 김일구 선생이고 또 김일구 선생님은 그 아쟁 산조를 사실은 목포에 계실 때 그때 장월중선이 목포에 최초의 국악원을 하고 있을 당시거든요. 예. 거기에서 김일구류 자기 유파를 생산을 하시죠. 김일구류 아쟁 산조를.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이 판소리만 해도 쭉 올라가면은 그 적벽 송흥로까지 올라가요. 가왕 송 공편이 완전히 뿌리까지 김일구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 박봉술로 해서 쭉. 그런데 아쟁까지 그렇게 하셔버리니까. 근데 제가 그 김일구 선생님 아쟁 산조를 들어보면 가장 최근 녹음하고 젊어서 녹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예 지금 거는 옛날 녹음하고 아예 달라요. 그리고 또 옛날 녹음도 장월중 선생님 녹음하고 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김일구 선생님이 거의 당신이 새로 만드셨다. 계속 산조를 계속 바꾸세요. 그래서 선생님 아쟁 산조가 가장 그 안에 그 말이 많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들어보면 이 악기가 말로 노래하는 것 같은 소리꾼이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김일구 선생의 그런 어떤 그 창작 능력, 재창조 능력 이런 것이 아마 출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지금 그 제자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누구 있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제 싹 그 능력들이 아마 이렇게 전달된 것 같아. 조성재를 비롯해서 조성재. 그거 이제 바라지 그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타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소리에다가. 그러니까. 요새 저 이날치 밴드에 저 누굽니까 저. 아니요. 아니야.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하나 둘. 아니요 씨. 예스 노우. 아따 그 아니란 게 1호 2호 아니요. 아 형제가 아니다요? 아니 1호 2호? 아니 에노 노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강기란 씨 이번에 그 대통령상 받았고 예예 예. 강기란 발표했어요. 김일구 선생님 모시고 춘향국악대전에 대통령상 받았다더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시도를 하거든요. 이 전통을 물론 하지만 그 영화 그 뭐요 저 소리꾼 이봉근 씨 거기도 그런데 제자일 뿐더러 김일구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재창조 능력이라고나 할까? 재구성 능력. 와, 나 참 놀랬다니까. 우리 이봉근 씨 소리하는 거 보고. 전부 그런 제자들이야. 영화 방송 다 나가시고. 다 함께 제주들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뭐 컨템포러리네, 뭐 퓨전이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 국악을 국악의 해체라고나 할까? 국악의 재구성? 국악의 재창조? 엄청난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 스승, 김일구 선생으로부터 그런 어떤 그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후제 김일구 명창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안 오시더라도 조성재 씨하고 이봉문 씨, 안효 씨 모셔가지고 아쟁도 듣고 막 소리도 듣고 선생님 위약한다는데 안 오실까? 그렇게. 안 오시면 서운 오겠네? 안효 씨 모시면 기효 씨도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스 노야 2호다고 2호 김일구 명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는 판소리 명창이고 아직 명인이시고